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작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전북 전주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선호성 예술촌에 있는 뜻밖의 미술관에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미디어 아트 장르를 개척한 세계적 거장 백남준 작가의 특별전시회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고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을 맞아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창조적이며 거침없는 예술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전시회는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인 비디오 샹들리에 4번, 갈 곳 없는 부처,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를 포함한 총 16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 활동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인 뜻밖의 미술관은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을 탈바꿈하고 도시재생 문화사업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선미촌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호성 예술촌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호성 예술촌이 전주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